주력 종목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연구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연구원이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주목해볼 종목은 클래시스, JVM, 루트로닉, 한스바이오메드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좀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 중점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클래시스입니다. 우선 이제 뭐 클래시스에 대한 내용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은 미용 의료라는 것이 코로나가 이제 종료된 이후,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시장에서 다시 한번 또 부각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뭐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용 시술이라는 것 자체가 예전에는 뭐 국가라든지 그다음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었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굉장히 좀 일상화되고 좀 보편화되는 경향들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뭐 미용 의료기기 중에서 뭐 이제 레이저라든지 뭐 광, 고주파, 초음파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들이 이제 생각보다 이제 그 이용자들이 거부감이 많이 줄어들었고 뭐 그 효과가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좀 큰 메리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중에서도 좀 저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은 또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뭐 그 사람 그 어떤 사람이 그 미용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서 뭐 성형수술이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를 할 건데요. 상대적으로 성형수술 대비했을 때 조금 더 이제 안전성이 있다는 것도 이제 보편화의 이제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 좀 클래시스만 조금 더 짚어보면은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래시스는 이제 그 고강도 집속형 초음파 기기라고 하는 슈링크라는 기구입니다. 이것을 활용한 이 리프팅 기기거든요. 그리고 2022년 1월, 작년 1월에는 이 슈링크 유니버스라는 제품도 출시가 됐습니다. 판매량 자체만 좀 얘기를 해본다면 슈링크가 4,800만 대, 그리고 슈링크 유니버스가 4,800대 7,600대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판매량 자체가 진짜 많은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슈링크 유니버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뭐 브라질, 일본, 태국, 홍콩, 인도네시아 등 한 8개국에 신규로 런칭이 됐고 올 1분기는 또 러시아에도 런칭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호주, 대만, 칠레 쉽게 말해서 굉장히 글로벌하게 판매량 자체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뭐 이런 부분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외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 대한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뭐 이런 피부 의료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 특이 사항이라고 하면 소모품에 대한 매출입니다. 결국 이제 레이저를 이런 기구에 들어가는 팁이 이제 소모품이 될 텐데요. 이 팁 같은 경우에 한번 사용하고 나면 재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새로운 소모품을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장비를 한 대 판매하고 나면 장비 판매 이후에 막 카트리지와 같은 소모품 매출도 꾸준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소모품 같은 경우 이제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익성도 개선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기구를 한 대 팔고 그 기구를 통해서 소모품이 꾸준하게 판매가 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에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좀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JVM인데요. 그 JV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팬데믹 영향으로 인해서 대면 의료보다 그 원격 진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분위기들이 좀 생겨나기 시작했었고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 헬스케어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아마존만 보더라도 뭐 프라임 회원 대상으로 해서 약 처방이나 이제 배송 서비스를 이제 할 수 있는 구독 프로그램도 시작을 했었거든요. 이런 이제 비대면 의약품 배송 서비스들이 확대된다라고 하면 뭐 조제 자동화, 약을 이제 자동으로 이제 만들어준다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특히 JVM 같은 경우에 조제 자동화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마찬가지인데, 그 북미 같은 경우에 이제 약국 근무 인력 자체가 많이 부족해졌거든요. 그래서 뭐 리테일에 있는 약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가 의약품 자동 조제 장비 도입이 굉장히 시급해지고 있고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뭐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쉽게 말해서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전망도 굉장히 좀 좋다라는 얘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미국만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관련된 수요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독일이 들 수가 있을 건데요. 정부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독일 병원 같은 경우가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이제 추세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디지털화가 가속화된다는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동 조제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고요. 유럽 병원 시장을 통해서도 매출처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생각한다라고 하면 꾸준히 이제 북미나 유럽, 외국으로 이제 해외로 이제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부분까지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 법인 같은 경우가 이제 2020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 작년에 이제 매출이 늘어나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유로 매출이 늘어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출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익성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